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고 지금의 국회 역할을 하며 일제와 맞서 싸웠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00주년이 됐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기틀을 세우고 초대 의장을 지낸 분이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서고 이동령 선생이라 임시의정원 100년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서고 이동령 선생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분입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초대교장을 지내며 독립군 양성과 청년운동을 통한 민족교육에 힘을 쏟았고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했습니다. 이동령 선생은 지금의 국회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내며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해 임시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도 관여했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몸바친 충북 열사시죠. 또 제가 그 업적을 보니까 학교도 세우시고. 100년 전 중국 상해에서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었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동령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유족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해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국민의 나라를 만든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습니다. 1919년 임시의정원 수립 때부터 사용한 유일한 도장으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임시의정원 관인 등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